네, 앨범 개봉하시면 경환 한 분 안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난 비기님 두고 잡고. 아니 내가 급해가지고 뭘 챙겨온 게 없는데 공카랑 이거 살짝 거다니까. 호시야, 호시야, 호시야. 일단 이거 먼저 까보자. 근데 중요한 거 나 칼이 없어. 칼 있는 사람? 아무도 칼이 없어. 나도 없어. 아, 나 그냥 몸 많아가지고 칼이 없는데. 카드라는데 나왔어? 아니 두장 왔던데. 아니야 두장 봤는데 저렇게 나온 거. 제발. 누구니? 어, 잠깐만. 뒤져봐. 서자님. 어, 누구니? 서자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 이게 단체? 단체. 아 이거 포토북 랜덤이지? 어 랜덤이야. 제발. 야, 그 뭐야?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미쳤다. 잠깐만 이게 다야? 뭐 사진이 요만큼 묶었어? 제발 제발. 아, 언니 문질러 빨리 묶어. 너무 오, 개 예쁘다.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잠깐만. 야 이거 너무 예쁘다. 내가 깔게. 잠깐 너무 예쁘다. 빠는 게 어떻게 생겼어? 어? 담가는 거야? 약간 이렇게. 어, 어. 아 그럼 이렇게 됐지? 아. 아 뒤져봐 됐지? 어. 이거 딱. 아니 이거는 딱 엄마. 엄마. 기다려 기다려. 근데 이거 색깔이 이래가지고 나 엄마 이거 시원하게. 아 또 버렸어.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정환이야? 그거 내 것 내 것 인생 내 것. 맞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 나왔어? 예뻐. 이거 뭐야? 뭐 옷 하나 거, 옷 하나 거. 옷 하나 거? 어. 좀 다 필요없고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봐. 너무 귀여워. 무지야, 무지야. 내 새끼. 얘기 아니냐고. 아가 아니야, 아가. 아 너무 귀엽다. 다른 건 누구예요? 도겸이. 어 귀엽다. 너무 예쁘지. 진짜 나 혹시 화이트 색깔 봐달라고? 화이트 색깔 같아. 키트는 그래서 샀어 거기서? 샀어 샀어. 나는 내일 와. 어, 우리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와. 아 갖고 오면 바꿔준다 이래서 좀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일단 바꿔준다. 이 앨범 오늘. 미쳤다. 너무 예뻐. 와, 이거 너무 예뻐. 진짜 레전드야. 누군가 우는 소리가 지금 들리네요. 진짜 잘 나왔어. 코스 한 단 보완할 거잖아. 미쳤다. 문준이 봐. 문준이 너무 예뻐. 됐나, 기받아가라. 야, 기받아가. 빨리 기받아가. 정원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니까. 그치, 너무 예쁘지. 와, 미쳤음. 어, 괜히 진짜. 아니, 근데 우리 호시는? 잠깐만. 여기서 문. 아니, 호시는요? 좋긴 한데. 예쁜데 호시는? 약간 이 느낌 뭔지 알아? 어 내 새끼들 왜 안 나오지? 아니 지금 이거 하나 나올 때 됐는데 하나 나오다가 지금 너 저번에도 근데 이랬던 거 같다? 아 원래 호시는 잘 안 와. 너무 예뻐. 아니 이게 좀 불편하네 뜯기가. 안 뜯기가 불편해. 뭐 아주 예쁜 사람이 보였는데. 최대한 아니 민규 뭐야? 아, 민규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별명 있으셔가지고 별명? 어? 뭐가? 너무 예뻐 미쳤어 얘들아 어, 이걸 보세요 이걸 봐줘 아니 볼 듀언이한테 보내주는 거 이제 그래 볼 보는데 어, 야, 캐라 오랜만이다 완전 완전 편해졌네 와 진짜 이거랑 똑같이 나와 아 진짜 도전자리가 맞나 봐 그러네 빠지지가 않네 어. 아,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근데 나 끝났네 근데 아, 뭐야 끝났어? 지금 여기는 끝났어? 끝났네 끝도 정환이야? 짜잔 오늘 택배가 두 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위버스 거부터 뜯어볼게요. 이게 지관통 때문에 택배 상자가 엄청 커가지고 제가 빠르게 뜯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알라딘에서 호시랑 명호 분투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위버스는 한 세트만 한번 사보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떨립니다. 근데 잠깐만 미공포 어딨어? 잠깐만 없는 줄 알고 막 너무 눈물이 날 뻔했어 방금 진짜 너무 슬플 뻔했어요 저 어떻게 봐버렸어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여기에 이름이 써 있잖아요. 아, 일단은 이게 위버스 예판 특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번 사이즈가 조그만해. 짠! 뭐 어떻게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미니 액자 같은 거고요. 이게 어떻게 오는 거지? 일단 찬이, 아, 이게 그 상반시 포카 하나에 렌티큘러 하나에 이렇게 세트인가 보구나. 찬이, 호시야, 짠! 명호 뭐야? 잠깐만. 어머. 근데 한자 나왔잖아. 짠! 민규, 어머. 어머, 또 차이는 왔는데 호시는 없네요. 일단 아, 너무 예쁘다. 아니 생각보다 비기닝 꽃에 가려져서 그렇지 하이트가 생각보다 진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통팬쌈 204. 근데 저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알라딘에서 명호랑 호시를 분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명호가 있네? 너무 예뻐.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제발 우지야, 참아. 짠! 민규, 어머. 민규가 요새 자꾸 잘 오네요. 무슨 일이야? 아, 그리고 이 종이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여기가 그 세븐틴으로 오타 뿌려놔서 얘만 따로 이렇게 동봉을 해서 줬나봐요. 근데 진짜 예쁘다. 진짜 이 착장이 진짜, 아니 이 뮤비 착장이 진짜 진짜 예쁘더라고요. 좋아, 마음에 들어. 어차피 나는 호시가 올 거니까 슬퍼하지 않겠어요. 자, 이제 앨범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못 참고 오프 가서 한 세트를 깠지만 호시가 나오지 않았어요. 호시야, 나올 거지? 자, 이게 진짜 까기가 진짜 불편하게 딱 찢어지기 좋게끔. 아, 헐, 이제 알았어. 아, 이게 이렇게 딱지처럼 맞물려서 넣는 거였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어쩐지 뭐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딱지 형식인지 모르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 거예요. 자꾸 틈이 보여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처음 알았어요. 이게 구성품이, 이건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팀 세븐틴 그 카드에 이렇게 줬고요. 포카 두 장, 이게 세 컷, 그리고 이게 멤버별 스티커 사진이에요. 그리고 CD도 봐볼까? 어우, 이번에는 CD가 무난하네요. CD, 그리고 가사집. 가사집 심플하고요. 그리고 포토북. 이따가 포토북 봐보도록 할게요. 기대돼. 저 입덕하고 이렇게 앨범 사이즈 작은 거 처음 봤어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아타카도 컸는데 페더썬은 더 커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이 색종이 사이즈 아주 컴팩트하고 좋습니다. 아, 잠깐만. 아, 돌아다녔어. 뭘 본 것 같은데. 아니 잘 다른, 아, 저기는 잘 넣어져 놓고 왜 여기 돌아져 있니? 여기는 확실히 비기닝 색감이 진짜 알록달록하고 예쁘긴 합니다. 똑같이 포카 두 장에 세 컷 있고요. 스티커 있고요. 아, 이거 CD도 봐볼까? 예쁘다. 푸릇푸릇하니 좋네. 스티커를 먼저 봐볼게요. 짠! 순간이! 짠! 아! 아니 진짜 스티커를 참 좋네요. 전 스티커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어제 그 봤을 때 몰랐는데 이게 스티커더라고요. 어머, 근데 진짜 호시가 정말 이렇게 구성품으로는 잘 오는데 도대체 왜 포카는 안 올까요? 불안하기 시작했어. 호시가 나오니까 또 없을 것 같아 여기에. 자, 새 컷. 짠! 우지! 귀여워! 짠! 어머, 어머, 어머! 명호야! 넌 정말 출석률이 정말 좋구나. 아, 포카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자. 아, 불안한데? 혹시 포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짠! 휴하다. 어머. 오! 잠깐만. 아니, 네 장 까다가 두 장 까니까 되게 섭섭하네. 짠! 문준! 어머, 호시가 없잖아. 아, 좋은데 없잖아. 아, 여기도 호시가 없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짠! 잠깐, 번호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예쁘다. 아니, 번호니가 이 연두색 착장이 진짜 너무 예쁜 거 있죠? 짠! 쿱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건호시도 안 올 줄 알았다, 이 녀석아. 아, 또 막상 또 안 오니까 또 슬프잖아. 저 건호시 실물은 언제 볼 수 있을까? 아무튼, 일반 버전은 이렇습니다. 끝났네. 아! 전 컴팩트도 왔답니다. 컴팩트에서라도 호시 포카를 가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나에겐 컴팩트가 있어. 아직 슬퍼하지 말자. 짜자잔. 컴팩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컴팩트를 5장 샀습니다. 이게 포토북도 랜덤이고. 그런데 호시가 있을까요? 있으면 좋겠다. 이게 자 이렇게 열면 이렇게 있거든요. 대뜸이 있어요. 이렇게 대뜸이 있어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체 버전 엽서, 미니 엽서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이게 하이츠 버전 포카 하나, 비기닝 버전 포카 하나가 이렇게 두 개 들어있고요. CD, 이게 가사집 겸 포토북이에요. 짠! 원우다. 어머! 오! 아, 그리고 이게 컷수가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약간 일본 앨범 느낌이다. 이게 딱 그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일본 그 CD 딱 그 느낌, 그 사이즈인데. 컷수도 그렇고. 일단 원우. 어머 어머 어머. 아, 이게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스포 당하기 싫으시다면 정신을 꼭 차리세요. 이건 누구지? 어머, 오, 단체인가 보다. 어머, 헐, 어머, 너무 귀여워. 단체다. 어머, 아, 단체는 좋네. 단체 굿. 짠! 우지! 어? 아직까지 안 겹쳤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아니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미쳤나봐. 아, 우지야 너무 귀엽다 너. 호시야! 쿱스! 우와! 아니 이게 진짜 생각보다 하이츠 버전이 진짜 예쁘다라니까요. 예쁘다. 예쁜데. 잠깐만. 저 이제 하나 남았는데 호시가 없잖아요. 아, 이러지 말자고. 나 그만 슬프게 해. 제발. 짠! 어머, 순간이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어머. 너무 예쁜데. 호시가 없다. 아니야, 포카에 호시가 있으니까 포토북이 안 왔겠죠?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아,
내가 안 믿었어 생각해보니까. 오늘 제가 안 믿었잖아요. 한랑아 후시가 여기 있겠지? 빨리 감별해 감별. 그리고 제 기운을 여기에, 정말 아직까지 이게 왜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럭키 카드의 이 기운을 빌어서 호시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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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이라도 제발 있어줘. 나 진짜 너무 너무 네가 보고 싶어. 자 뜯어볼게요. 짠! 내가 안 빌어서 그 간절함이 통했어 팔랑아. 됐어 됐어 됐어. 자 다음 짠. 어머 찬아 너 눈에 뭘 박은 거야 지금. 어 안녕. 아 아니 아 처음부터 호시를 봐가지고 그 카이틴셀 돼버렸네. 아 손바닥 너무 아파. 이거 있는 도겸인가? 뭐 도겸이는 정말 날 정말 좋아하나 봐. 근데 도겸이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다음. 짠! 아! 명호야! 이거 너무 귀엽다. 자, 다음. 짠! 미쳤다. 미쳤어. 지금 최차이가 지금 최차이가 지금 나온 거야. 너 이거 빈 보람이 있구나. 저 앞으로 이거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싹싹 빌어야겠어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퍼프팀을 비벼가지고 퍼프팀이 많이 나온 건가? 자 다음 비기닝 가볼게요. 정환아 이거 어제 본 정환이잖아. 다음 짠. 아! 미쳤어. 진짜 미쳤나봐. 저 앞으로 이 가슴에 가슴팡이 꼭 갖고 다닐 거예요. 팔랑아 고맙다. 아 진정해 수자 진정해. 아 눈물이 나네. 아 진짜 눈물이 나네. 너무 좋아가지고 짠. 잠깐만 뭐야 잠깐만 뭐야 나 우지랑 영어 기대해도 돼요 그러면? 짠. 와 이거 문준이 씨 왜 이렇게 예쁘니? 잠깐만 어머 진짜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게 퍼포팀을 비벼가지고 지금 퍼포팀이 나오는 거 아니야. 짠! 야!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저 대전으로 지금 오실을 지금 세대까지 남아본 거예요? 와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요, 제가 방금까지 페더썬 캐럿반의 앨범광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말 호시가 정말 안 왔는데 진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아 눈물 조금 몇 방울 흘렸습니다. 와 성공했잖아. 저 오늘 굉장히 행복한 날입니다. 되었습니다. 이 영광을 비더썬 럭키카드에 바칩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